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선거입니다. 민주당은 부끄러워서 후보라도 내지 말아야 하는데 당원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권, 민주당 정권의 무능, 오만, 내로남불, 그러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함입니다.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분열과 패배주의입니다. 현명하신 서울 시민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. 이 정권이 방역과 백신을 제대로 구했는가,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는가, 정의롭고 공정한가, 이 서너 가지만 잘 판단하셔도 서울 시민들은 반드시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후보 여러분들의 이 페어플레이와 단합을 호소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